분명 얼짱인데. 와! 얼짱을 원해? 청담유로 가봐. 얼짱 전문 성형외과.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도 청담유. 당신의 마라톤 복과 자전거 복은 바람을 격렬한 이들은 예. 계속됩니다. 땀을 창의력에 숨쉬는 미술. 창조의 예. 아침 미술학원. 한양대학교가 만든 한양사 이버대학교. 수업도 같이 듣고 학점도 공유하고 캠퍼스도 함께 쓰고 대학원도 좋아요. 사이버 교육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사이버대학의 선구자 한양사 이버대학교. 89.1MHz KBS 쿨 FM입니다. 모구촌 또래오래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주최 2012년 한국 프랜차이즈 대통령상 수상. 치킨은 역시 또래오래야. 우리 고기 100% 농협 모구촌 또래오래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이긴 게임이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하, 정말 아까워요. 정말 모든 게임은 게임이 끝나는 순간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볕에 가볍게 입고 나갔는데 어디선가 쌩!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아, 아직은 너무 추워요. 이 겨울 날씨도. 완전한 봄이 오는 그날까지 절대 마음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감기에 훅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셨죠? 소중한 여러분! 네, 여기는 온다 DJ와 함께하는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입니다. Yeah.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샤이니의 드림걸로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밤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다 DJ의 온유입니다. 저는 다나입니다. 다나씨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몸은 좀 괜찮아지셨죠? 네, 감기는 이제 다 나았고요. 네. 온유 씨의 컴백 무대를 모니터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스탠드 마이크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쓰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보다 어린 후배 친구들이었지만 굉장히 멋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노래를 미리 들었었잖아요. 예. 역시 퍼포먼스랑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좋구나 생각을 했어요. 신난다. 완전 좋네요. 어땠어요? 온유 씨는 컴백하고 나니까? 아, 오늘 첫 방송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항상 뭐 쉴 때는 정말 활동하고 싶고 활동할 때는 항상 쉬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요. 맞아요. 정말 이 무대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게 쉴 때 정말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쉬는 건 나름대로 좋고 늘 무대에 대한 갈증이 좀 없던 편이라. 제가 잘못 짚었네요. 네, 6962님이요. 온다 DJ가 또 왔군. 온다 스펙 고르셨네요. 온다 스펙. 온다 스펙. 오창성님께서요. 드림걸 매일 밤 이렇게 온다를 기다려. 아, 매일 밤 이렇게 온다 기다려 이렇게 하죠. 매일 밤 이렇게 온다를 기다려. 아, 좀 어렵네요. 네, 음절이 맞네요. 네. 또 문세정님이요.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드림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안희영님께서는 진규 오빠랑 다나 언니 아까 처음에 패딩 입고 들어왔을 때 두 마리의 펭귄 같았어요. 귀여워요. 감사해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럼 광고, 투데이 광고 듣고 투데이즈로 돌아올게요. 난 이상한걸, 날씬한걸, 알룸 먹고 배부른 난 자꾸 빠져나갈걸. 알룸? 난 얄미운걸, 누구나 돌아온 알룸정이 주는 배부른 다이어트. 먹고 빼자, 알룸 휴온수제야. 첫인상, 첫 느낌, 첫걸음. 늘 처음의 설레임으로 36년을 한결같이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이제 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안양과학대학의 새 이름, 연성대학교. 어떤 대학 찾으세요? 취업이 잘 되는 대학. 장학금이 많은 대학. 국제교류가 활발한 대학. 내 가능성이 더 커지는 대학. 아, 김포대학교? 2012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유형 전목 8순위. 국제교류와 산학협력으로 취업에 관한 대학. 사람을 담는 대학, 미래를 여는 대학. 김포대학교. 세계적 그룹 아쿠르와 엠베서더가 만든 감동의 호텔 네트워크.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풀만 창원,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독산 부산 대구, 머큐 엠베서더 강남, 이비스 엠베서더 서울, 명동 수원 부산. 특급 호텔부터 비즈니스 호텔까지 호텔에 관한 모든 건 아쿠르 엠베서더 코리아. 검색창에 아쿠르 엠베서더. 여러분의 화끈한 DJ 유민상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와우, 뮤지컬 그리스가 한국 초연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돌아왔다네요. 최고의 신예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무대, 개그맨 노우진 이동희도 함께 나와요. 1월 25일부터 양재역 한전아트센터. 문의는 1588-5212. 8세 이상 관람가. 마마마 마들 과일 듬뿍 든 거 보이죠? 하나도 안 묻는 거 보이죠? 정말 놀라워. 좋은 요구르트는 보면 알아요.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요구르트. 목장 요구르트가 짱이야. 어디서나 주목받고 싶다면 스타일리쉬 LED 테일램프. 그녀가 반쯤 넘어왔다면 오션블루 무드라이트. 가끔 거친 길을 달리고 싶다면 차세대 오토 트랜스미션. 어떠한 상황에서도 Ready for everything 2013 All New Captiva. 메르세데스 벤츠 전문가 한성자동차 플레이앤드라이브 프로모션. 2월 C클래스, E클래스 구매 고객에겐 테일러메이드 고스트 투어 퍼터 최신형을 선물로 드리며 모든 전시장에서 퍼팅 체험의 기회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의 그린을 먼저 만나시려면 한성자동차. 기장입니다. 인터파크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신 승객께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항공료와 호텔비를 다른 승객들께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위해 항공사보다 여행사보다 싸게 여행의 기술 인터파크 89.1 KBS 쿨 FM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이선희의 Today is 마음이 따뜻해 요즘 며칠째 계속되는 야근으로 많이 피곤했다 항상 말 많고 웃길 좋아하는 내가 요즘은 말수도 없어지고 웃음기마저 사라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평소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가 있었다. 뭐지? 그때 도착한 문자. 아이 선희 씨, 커피랑 초콜릿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대요.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거 먹고 힘내요. 나이가 많으신 과장님의 문자였다. 늘 일이 많다고 투덜대기만 했었는데 아침부터 과장님의 따뜻한 문자 한 통에 그동안의 피로가 눈 녹듯 싹 사라졌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When I feel your love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밀크티의 쓰담쓰담이었습니다. 네, 이선희 씨의 투데이즈 사연처럼 힘이 들 땐 작은 거 하나에도 정말 감동받고 힘이 불끈 난답니다. 타나 씨는 뭐, 최근에 이렇게 네. 좀 아프고 힘들었는데 네. 힘을 줬던 무언가가 있었나요? 저는 우리 팬들한테. 왜냐면 최근에는 방송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우리 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날 공간이 많이 적었었는데 예. 최근에 제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SNS 활동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프다는 얘기에 또 수많은 팬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아이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막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아프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참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좀 몸이 아파서 그랬었는지 찡하게 와닿았었어요. 정말 팬분들이 해주시는 뭐 한마디 한마디가 격려의 한마디든지 아니면은 뭐 고마움의 한마디든지 어떤 거든 정말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계속 춤추고 노래를 해야 하는데 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심정이죠, 저도. 그만큼 에너지를 받고 또 저희도 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선희 씨 투데이즈는 정말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네. 김지영 님께서요. 배려 있는 과장님 정말 멋지시네요. 그런 분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 행운이신 듯 일이 많아도 다 이겨내실 것 같아요 하셨어요. 또 장혜원 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과장님이 세상에 있어요? 부럽다. 그러게요. 네. 김민정 님께서는요. 우왕 음성 지원이 되는 문자네요 하셨어요. 아까 그거 과장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어요. 아, 그렇죠. 이게 정말 나이가 많으신 과장님이 아니셨고요. 네. 제가 과장님을 약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예. 김혜경 님도 진짜 할아버지 같아요. 아, 과장님 연기인데 왜 할아버지 같지? 그러니까요. 투데이즈의 사연이 소개된 이선희 님께는요. 저희가 CJ에서 맥스봉 치즈 소시지와 해피머니 상품권을 드릴게요.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골라푸는 쇼키라 퀴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쇼키라 퀴즈는요, 초성 퀴즈입니다. 잠시 후 저희가 알려드리는 두 개의 초성, 그리고 그 초성과 연관된 단어를 들으시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렇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8910, 짧은 문자는요 50원, 긴 문자는요 100원, 콩과 플레이어 K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타나씨, 네. 오늘의 초성을 공개해주세요. 오늘의 초성은 두근두근두근두근 니은 니은입니다. 아, 니은, 니은. 네. 과연 뭘까요? 연관 단어 알려주세요. 아, 연관 단어는요? 제가 보기엔 단어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연관 단어는요? 네. 샤이니입니다. 아하. 여러분, 오늘의 정답이 뭘지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봐요. 노래 듣는 동안 저희는 정답 받을게요. 네. 저희가 듣고 올 노래는요? 이현의 너니까. 사랑이 끝나고 또 한 번 더 끝나고 이젠 반복되는 아픔에 넘지쳐서 사랑 따윈 끝이라고 난 결심했어. 더는 사랑 따위로 시간 낭비 않겠다고. 친구란 녀석이 다시 시작해보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날 불러냈을 때도 기대 따윈 하나조차 하지 않았어. 근데 네 얼굴을 보자마자 나와 사귀자고 다짜고짜 마법에 홀린 듯 이렇게 떠들고 있어.
네, 이현의 너니까 들으셨어요. 오늘은 초성 퀴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성은 니은, 니은이었죠.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답 좀 볼게요. 재밌는 답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김송은 님이요. 냠냠. 맛있다, 냠냠. 그리고 박영신 님. 네. 남남. 남남. 신혜선 님도 보내주셨는데요. 내년. 내년. 내후년 뭐 할 때 내년. 그렇죠. 네. 그리고 9705 님께서 나니? 나니? 일본어잖아요. 예. 나니? 어, 뭐죠? 박찬희 님은요. 누님. 누님. 아, 좀 비슷했어요. 아, 아깝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많이 보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의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나입니다. 아하. 저도 약간 아까운데요. 제가 생각한 건 나눔이었어요. 나눔. 예. 그게 저랑 샤인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뭔가를 서로 나눠주고 공유할 지어낸다, 수 있는 사이. 지어낸다, 지어낸다. 그렇네요. 네. 오늘 시키라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 시키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빅스의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듣고요. 연애학 깨로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We back again now. This is real fantasy. Cause I am playing around now. I don't next. 날 또 찌르고 살아나고 있어. Can't let go. She does it on and on and on. 날 부르고 돌아서고 있어. 위험하다고 말해도 들리지 않아. 분명히 나를 향한 눈빛 때마침 내 달빛 넌 모든 걸 다 아는 듯이 나를 조롱하듯이 나를 다 흔들어 봐. 또 다시 울까 또다시 돌아온 나를 보고 있어. Can't let go. 아 둘이서 난 on and on. 나 잡아볼 네 손끝에서 나 사랑이란 건 어디도 보이질 않아. 조금씩 변해가는 눈빛 사라져가는 달빛 넌 이 모든 게 재밌는지 나를 비웃는 듯이 난 너를 위한 장난감 목숨은 늘 간당간당해. 불안해 확실해 넌 딴 놈에게로 갈아타려 해. 오늘은 날 제대로 가지고 놀아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가져. 건질게 놀다 버려줘. 다칠 준비 끝났어. Don't let me fall baby.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랑했었다. 그 순간 우리는 함께 깨달았다. 사랑한다는 단어의 반대말은 미워한다도 싫어한다도 아니라는 것을. 사랑한다 라는 말의 명백한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라는 과거형이라는 것을.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면 아직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조차 없다면 정말 사랑은 끝난 겁니다. 사랑에선 진행형과 과거형이 명백하니까요. 드라마 겨울 연가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진짜 좋아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왜 생각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도 붙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연애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연애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알려드릴게요. 연애학 개론! 앵두 같은 입술로 말이죠. 체리처럼 달면서도 아삭아삭하게 말하는 여자. 연애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여자 레이디 제인 씨. 풋사과처럼 해맑은 미소를 가진 남자. 아, 세상에서 연애가 가장 쉬웠을까요? 라고 말하는 남자 빅스의 엔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인 씨. 제인 씨는 뭐 지난주에도 뵀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만나네요. 그럼요. 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정말 좋네요. 저보다 온유 씨가 더 잘 지냈을 것 같아요. 저 정말 잘 지냈죠. 네, 오늘 또 그 무대도 네. 하고 왔고. 네, 오늘이 첫 번째로 방송되는 날이었죠. 그렇죠. 새 앨범도 반응이 엄청 좋고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싸. 그리고 N군. 네. 저희와는 두 번째 만남이에요. 아, 맞아요. 그렇죠. 출근 아이돌 정글의 법칙에 나와 족장이 되셨었죠. 족장님. 네. 그래서 저희 족장님을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나오시니까 어때요? 아, 일단은 혼자 나오니까 지금 이제 공격하는 멤버들이 없으니까 예.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아무래도 얘들아 듣고 있니? 네. 앵군이 저보다 한 살 어린. 아, 네 맞아요. 90년생이잖아요. 네. 24살인가요? 네 맞아요. 24살입니다. 오늘 함께할 코너가 연애학 개론이에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정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연애 경험이 몇 네. 번인가요? 저는 연애 경험 딱 두 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한 번 하고 네. 그리고 그냥 진짜 좋아서 한 번 이렇게 딱 두 번 있어요. 아~ 기억 안 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를 때 뭐 한 두 살쯤. 아,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때. 또 오늘 네.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엔군의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으로 소녀시대 서현 씨가 나온다고 아~ 하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나와서 이상형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신지. 귀여워. 굉장히 부끄럽네요. 일단은 서현 선배님 되게 모범적인 선배님. 그런 외모도 계시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악기를 잘 다룰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리고 되게 바른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만약에 네, 악기를 못 다루신다면? 아, 그래도 뭐 서현 선배님이라면 저는 감사하죠. 아, 소녀시대가 아니라면? 감사하죠.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지금 옆에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두 여자분, 네. 다나 씨와 레이디 제인 씨가 계시는데. 네. 서현 씨 얘기를 하셨네요. 네. 네, 앵군. 죄송합니다. 굳이 뭐 이 두 분, 다나 씨랑 제인 씨 중에서. 네, 굳이 뽑아보다. 뽑아본다면. 아, 네. 이상형에 가까운. 아이고. 그럴까요? 아, 굉장히 곤란하네요, 이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네, 왜 두 분 다 여자분이시죠? 아, 두 분 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이모가 좋냐, 고모가 좋냐. 그럼 저는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모, 아, 정말. 저는 그러면은
어렵지만 다나 이모 선택하겠습니다. 아, 다나 이모 아니라고. 이거 신화는 어디가 더 땡쳐줘야 되는데. 아, 좋네요. 네. 어쨌든 네. 앵근 연기는 좀 하실 줄 아시나요? 제가 아무래도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연기는 자신 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코너에 연기를 필요로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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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희가 뭐 한 주 매주마다 네.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네. 또 온유 씨의 다정한 버럭 연기 굉장히 돋보였잖아요. 정말 화를 못 내겠어요. 온유 씨가 원래 화를 못 내는 사람인데 네. 화를 내는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었죠. 왜 그 중간에 온유 씨가 누나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방송 듣고 있던 전국의 누나들이 되게 깜짝 놀랐대요. 원래 연기 좀 한다는 분들 또 여성분들에게 인기 좀 있다는 배우들은 버럭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뭐 현빈 씨, 소지섭 씨, 조인성 씨, 박신양 씨 등등등. 그래서 우리 온유 씨를 꼭 버럭 연기의 대가로 만들어서 연예학개론 해서 졸업을 시키도록. 저희가 매주 하는 미니 드라마 후기 사연 만나볼게요. 네. 지인 씨, 앵군처럼 네. 함께하지 못해서 지난주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 좀 말씀해주세요. 네, 지난주 미니 드라마 제목은 내 마음을 믿어줘였어요. 네. 사진 스튜디오가 배경이었고요. 극 중에 이제 저와 다나 씨는 실장, 네. 사진 작가죠. 그리고 온유 씨랑 100%의 민우 씨 두 분이 어시스턴트였어요. 그렇죠. 근데 저와 온유 씨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제가 오해를 하게 돼요. 온유가 다시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온유를 쳐다도 안 보고 얘기도 안 들으려고 하죠. 그렇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제인이가 너무 답답한 온유. 그래서 결국 온유가 제인이를 붙잡고 솔직하게 다 말을 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제인이 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믿어달라. 그렇게 결국 서로의 마음을 이제 알아가면서 오해를 풀면서 끝나는 약간 해피엔딩의 드라마였어요. 그렇죠. 네. 지난번 드라마 내 마음을 믿어줘에서 저희가 그 연기를 딱 보여드렸을 때 네. 아 여러분이 어떤 후기 사연을 보내주실까 굉장히 많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궁금했죠. 하나씩 볼까요? 네. 네. 네, 남희주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솔직해야 돼요. 제인이는 솔직하게 물어보고 온유는 솔직하게 말해주고 이래야 둘이 감정이 안 쌓이고 오래 만나죠. 라고 하셨네요. 네. 맞아요. 0408님. 저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를 못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요. 아이고 눈물이 흐르네요. 아이고. 유유. 또 9752님도 보내주셨어요. 저는 제인이가 너무 안타깝네요. 두렵고 무서웠겠지만 눈 딱 감고 온유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못 물어본 마음이 이해도 가고 같은 여자로서 제인이한테 진심으로 공감이 가요. 보내주셨네요. 2834님께서는요 속상해하는 온유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원래 누군가를 좋아할 때 여자 쪽에선 두려운 게 많아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요 이게 여자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지금 그렇답니다. 하셨어요. 왜 그 연애할 때 사실 서로 생각하는 거나 오해하고 있는 걸 다 말하면 싸울 일도 사실 없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맞아요. 왜 그걸 서로 말을 못할까요? 일단은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다 표현해 주시길 바라지만 남자들은 막 이렇게 다 말을 해주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왜요? 모르겠어요. 그런 감정 표현에 대해서 좀 조금은 무뚝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맞춰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사랑을 하면 애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애처럼 변한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근데 그 애가 되면 보통 애기들은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 이렇다고 말을 하지 않고 울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말을 못하니까 그것처럼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감정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몰라. 삐졌어 하면서 이제 그냥 그때 제인이가 온유한테 했듯이 틱틱거리면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닐까. 또 이 타이밍에 정말 적절하게 김수정 님이요. 오늘도 제인 언니에게 연애를 말로 배웁니다. 아, 너무 딱 맞아. 네, 지난주에 사실 다나 씨는 근데 저랑 의견이 좀 달랐잖아요. 맞아, 지난주에. 처음으로. 다나 씨가 왜 못 물어보냐. 그거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지. 나 같으면 물어볼 텐데. 했는데 다나 씨 아직도 그 생각 변함이 없으세요? 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있거나 오해가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제일 속 시원할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좀 어려워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나중에 일단 후회가 없고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오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연인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애초에 없애려면 궁금증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오해가 생기는데 네.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C도 조금 공감 가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냥 딱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멤버들도 그러잖아요. 저희 그룹도 그렇거든요. 막 하면 딱 진짜 직접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말 안 하고 틱틱거리다 보면 되게 그게 오래가요. 쌓이기도 하고 맞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딱 말하는 게 저는. 그럼 빅스 멤버들 중에 네. 뭐 가장 서운하다. 말 못했다. 네, 내가 리더인데 이런 네. 점은 꼭 나한테 말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저는 빅스 멤버들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예. 저희 켄 군이 예.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아.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조금 아. 이제 그런 켄 듣고 있니? 켄 들리지? 그래 청소하렴. 네. 그렇네요. 네. 그럼 저희는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연애 사연 만나볼게요. 네. 저희가 들을 노래는요 레이디 제인의 헬로. 헬로 언제나 같은 미소에 같은 인사 헬로 언제나 같은 자리에 너 헬로 나 역시 웃곤 있지만 좀 답답해 헬로 좋아하는 맘 뻔히 서도 알고 있잖아 원, 투, 쓰리 언제까지나 그렇게 주저할 거니 내 맘 식어버릴 때쯤 들꽃이려는 거야 뭐야 이리 와서 남자답게 다가와서 당당하게 햇빛에 기다리고 있단 말야 내게 왜 말해주겠니 내 어깨를 움켜쥐며 레이디 제인 씨의 헬로우 듣고 왔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레이디 제인 씨와 빅스의 N군과 연애학 개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저희는 사내 커플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매일매일 볼 수 있는데도 남친은 퇴근 시간이 되면 늘 문자로 다음에 만나 오늘 시간 없어 이래야 돼 라고 남깁니다. 다른 동료들 다 보는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매달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가니까 제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요? 좋아요. 저도 능력 있는 남자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전 제가 작은 교통사고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전화만 한 통 달랑하고선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1년 반이나 사귄 사이인데 나한테 어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아, 1년 반이나 사귀었는데 넌 이런 것도 이해 못해주냐? 내가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우리가 결혼도 할 수 있지. 그래요.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화가 나는 일은요. 평일 내내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다가 주말엔 데이트 좀 하고 싶어서 남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아, 나 너무 피곤해. 일주일 내내 거래처 다니느라 녹초가 됐어, 녹초가. 월요일부터 또 그래야 하니까 잠 좀 잘게. 그러니까 돌아가. 미안해. 오직 일만 매달리고 있는 저는 안중에도 없는 남친. 어떻게 해야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야, 익명을 요청한 K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집까지 찾아갔는데 인터폰으로 막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이거는 근데 제가 그냥 읽었지만 이렇게 네. 했지만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것보다는 너무 네, 이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딱 봤을 때 확실히 좀 이 남자분이 지금 여자분을 좋아한 사랑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요? 근데 뭐 만나는 사이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이는 맞지 않을까요? 그래요?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요? 그냥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아무래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쵸. 네. 되게 막 오래돼서 권태가 생긴 커플이 아닌 이상은 1년 반밖에 안 만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까지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안 좋아하는 것보다 또 예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남자가 이거는 100% 잘못했어요. 이건. 아니 근데 두 분도 네.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바쁘잖아요. 평소에 스케줄도 많고 네. 그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겼다면. 네. 여자친구가 막 만나자고 하거나 하면 바빠서 못 보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겠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바쁘니까 네,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정말 만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뭐 잘 시간이 몇 시간이고 뭐 이런 거 얘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뭐 잘 풀릴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쌀쌀맞게보다는 좀 뭐 애교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좀 귀엽게 말을 하면서 아, 요즘 너무 바쁘다고 미안하다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많이 풀어주면서도 많이 네.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그래도 할 것 같아요. 연락하면서. 그렇죠. 만약에 이 남자분이 그렇게 네. 막 굉장히 온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괜찮으면 다음 주에 우리 언제 시간에서 보자 이렇게 다정하게 익숙하게 좀 애교 섞어서 얘기를 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사연을 안 보내셨을 거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말을 한마디를 해도 딱 느껴지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네. 차가운 감정인지 아닌지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끊어. 맞아요. 딱 이래버리면 할 말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모를 것 같아요. 일을 진짜 이거는 일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지만 일을 하면서도 열정적인 사람들은 되게 여자친구한테도 저는 잘한다고 보거든요.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럼요. 진짜. 밤에 몰래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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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예의가 없다고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최유리 씨가 이 남자는 아직 여자나 결혼보다는 내 명예, 내 일, 내 지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인 듯. 그러면서 여자는 사귀고 싶고. 그런데 여자에게 열중하긴 싫고 이거 뭐 남주긴 아깝고 그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화나셨어요, 유린. 네, 장혜원님께서도 피곤할 때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얼굴만 봐도 피로가 풀릴 텐데. 네 맞아요,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연애할 때는 막 아무리 바빠도 막 새벽에라도 막 맞아요. 잠깐 와서 얼굴 막 30분 보고 가더라도 진짜 열정을 가지고 와서 겪어보신 것처럼 되게 얼굴에 눈에 하트가 지금 지금 남자 친구분이 네, 맞아요. 되게 잘해주셨을 거예요. 그럴 텐데.
그러지 않는가 이 사연의 남자분이 지금 궁금하네요. 네, 네. 화나셨어요? 아니죠. 그렇네요. 네. 아, 또 원다연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는 약간의 해결책인 것 같은데요. 네. 붙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떨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저도 약간 동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공감 가는 면은요. 네, 그 남자분이 이렇게 바쁠 때요. 네. 바쁜 상황일 때 여자분들이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보통은 되게 막 그 하면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왜 바빠? 그러면 시간 언제나. 막 이렇게 막 따박따박 그 재촉하는 스타일이랑 아니면 그냥 그래 그렇게 바쁜가 보지 하고 좀 약간 방생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네. 남자분들은 좀 후자를 좋아하지 않나요? 조금 약간 내버려두는 스타일 그러면 이제 뭐 좀 덜 바빠지거나 하면 알아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근데 더 챙겨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막 점점 바빠지다 보면 계속 못 만나다 보면 마음이 멀어지면 아니 뭐야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에서 볼 때는 저는 계속 어떻게든 챙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만나고 싶다고 막 연락해주고 되게 아 보고 싶은데 왜 자꾸 바쁘냐고 이렇게 막 애교 피워주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적극적으로. 네. 다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네. 이번에 사연 보내신 분 K님 같은 경우는 네. 집에까지 갔는데도 그러게요. 오늘 안 너무 맞아. 속상해. 좀 사실 저는 이 문자랑도 굉장히 그 공감이 되는 게요. 바람을 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집에 갔을 때 만약에 정말 피곤하면 문 열어서 얼굴 빼꼼 이렇게 해서 맞아. 아, 나 진짜 피곤해. 나 지금 보이지 얼굴 아파. 막 이러면서 오늘 먼저 가 미안해 이럴 수도 있는데 문도 안 열어준 그렇죠 인터폰으로 이거 이심할 필요 죄송합니다 아 정말 여지가 있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무섭다 진짜 노유현 씨가 아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맞아 이게 정말 수많은 수수께끼를 해결해주는 말이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맞아요. 영화 나왔을 때 진짜 네. 좀 상처도 많이 받고 이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 사연도. 8573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오랜 기간 말을 하지 말아봐요. 연락하지 말아봐요.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정말로 사랑이 식은 거죠. 맞아요. 이건, 이 방법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정말 마음이 식었다면은 계속 여자가 집착해도 똑같을 거고, 그냥 힘들잖아요. 서로가 힘들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혜빈 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회사에서 다른 남자 동료랑 친하게 지내다가 남자친구가 뭐라 하시면 너 때문에 힘들고 아픈 거 상담받냐 상담 네.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네 너 때문에 힘들고 아픈 거 상담받고 있다 하세요. 이때 질투 기미가 안 보이면 마음이 식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남자친구를 시험해보는 질투 유발 질투 유발 질투도 유발해보고 연락도 안 해보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좀 궁금하게 만들어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확인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아 근데 정말 일과 사랑 이렇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뭔가는 없을까요? 힘들죠. 네. 근데 사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현명한 여자, 현명한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일이 잘 되면 사랑도 같이 잘 되고 네, 좀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에너지가 굉장히 엔돌핀이 샘솟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밝은 기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과 사랑을 병행하면서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나 씨 지금 건강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나 씨가 사실 지금 감기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서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K님이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방법도 다 좋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본인을 더 사랑해 주시는 남자분을 찾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거는 뭐 일 때문에 라고 남자친구도 말을 하고 예? 여자친구 입장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네.
집에 갔을 때 얼굴을 안 보여주고 인터폰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친구한테도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아, 무시하는 그렇죠. 것밖에 안 진짜로. 되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중에 뭐 한번 떨어져 있어 보세요. 연락을 하지 말아 보세요. 아니면 혼자 여행 다녀오세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질투심을 유발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어느 정도 서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이렇게 열도 좀 식혀보고 그 남자분의 그 반응을 봐서 이제 정말 이게 마음이 떠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바빠서 단지 그런 건지를 좀 여자분이 가늠해 보시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방법은요. 네, 일단 광고 듣고 오죠. 출발! 서울랜드 눈썰 매장! 짜릿하게 식싱! 거침없이 섹싱! 힘든 살로 고고씽! 폭풍 재미가 몰려온다! 서울랜드 눈썰 매장! 서울랜드! 좋아! 서울랜드로 가는 거야! 야, 야! 아직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 호텔 예약해? 그럼? 최저가 보상제 항공 호텔, 영화 예매보다 간단한 추방송 예약 온라인 투어가 있잖아. 어머, 전세계 호텔이 만원대부터? 우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요금이? 미주, 유럽, 아시아 가는 것은 달라도? 항공 호텔 여행은 무조건 온라인 투어.co.kr. 오늘 왠지 땡기는 이 노래. 이런 생각 저런 걱정 머릿속이 시끄러워. 한 방에 날려줄 멕시카나. 즐거움도 외로움도 시간되면 지나가요. 맛있게 삽시다 멕시카나. 1577-0008 멕시카나. 흔들림 없는 독해력, 등급을 가르는 문법. 김동욱의 1이다. 김동욱의 3분의 1. 수능이 변했다고 두려워 마십시오. 정확한 독해력과 문법 지식만 있다면 국어 1등급은 문제없습니다. 2014 수능 국어. 이제부터 여기다. 대성마이맥 티치미 비상에듀. 집념 어린 자의 승리. 수능 수학의 자부심. 한석원의 알파 테크닉. 수학은 수많은 유혹을 물리친 집념 어린 자만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터득을 위한 치열한 노력.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2014 수능 수학. 이제부터 여기다. 대성마이맥 티치미 비상에듀. 상위권에게 회자되는 영어, 빈칸이 명확해지는 영어, 이명학의 신텍스, 이명학의 위대한 로직. 영어를 잘하는 것과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구문 독해력과 빈칸 완성, 고득점은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2014 수능 영어, 이제부터 여기다. 대성마이맥 티치미 비상에듀. 우리의 미래는 경제입니다.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중소기업입니다. 코바코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내 방송 광고 할인과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바코와 함께 새로운 경제 한류의 주역이 되십시오.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544-1919. 아,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종합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그 문자가 있었어요. 어떤? 버려! 과감하게 버려. 단호하게. 맞아요. 네. 버려. 울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제가 아까 했던 얘기랑 좀 반대되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노영원님께서 저도 그렇게 마음이 멀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 바람이 났던 게 아니라 그냥 제 일이 정말 바빠서 신경 쓰기가 싫어서 그랬었어요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사람마다 뭐 스타일이 워낙에 다 다르니까 정답이 이거다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긴 힘들죠. 그렇죠. 저희는 노래 듣고요. 2부에 가 있을게요. 뉴이스트의 여보세요 들으세요. 되니까. Tell me baby where you at. 여보세요. Baby I'll be there wherever you are. I'll be there. 여보세요. Pick up the phone girl cause I gotta be there. 차가 막히는지 늦을 건가 봐. 급한 맘에 배터리는 또 깜빡하셨나 봐. 나는 또 왠지 비가 올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빨리 보고 싶은 맘에 일찍 데리러 나가. 깜짝 놀라겠지 날 보면 하겠지. 길이 엇갈리지 않겠다 달려야겠지. 본인 네 모습 보이는데 왜 난 전화 걸어 한다는 말이 결국에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어디서 뭘 하는지 걱정
가서 비가 올까봐 혼자 쓸쓸히 비 속을 걸을까봐 집 앞이야 네가 보여 누구랑 있나 봐 솔직히 말 못했어 그럼 널 잃을까봐 나도 알아 내 행동 비겁해 비겁하다 놀려도 난 절대 못 가 너는 이런 내 맘 알까 너는 내게 가는 길이 내게 왜지 오케인같이 느껴져야 되는 건지 이건 말이 안 돼 네 외로움 달래준 건 안 돼 어서 말해 제발 아무 사이 아니라고 왜 난 안 돼 한번 해봐 아무 말이라도 지금 어디서 뭐 하니 지금 널 멀리서 뭐 하니 바라보는 내가 느껴지지 않니 하고픈 말은 다 내일에 미안하단 말도 내일에 자꾸 어쩌봐 바로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여보세요 밥은 먹으니 어디서 뭘 하는지 걱정되니까 왜 햇살이 반가울까요? 왜 숲이 고마울까요? 아토세이프 자연이 좋아서 오늘도 아토세이프합니다. 자연에서 온 맑은 생활 아토세이프 친환경 세제도 아토세이프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시작은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마무리는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클프와 함께하세요. Comfortable living for you. 클프. 나도 이제 기타 좀 친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친구도 해보기 참 쉽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26년 악기 전문 다이나톤이 만듭니다 나의 첫 번째 기타 다이나톤 기타 어? 이게 뭐야? 미국인 친구랑 대화 중 이게 뭔데? 프랑스 친구가 직접 찍어올린 K-POP 유럽 공연 보는 중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아직도 몰랐어? 전세계 친구들과 같이 하는 SNS 2펜8 너도 시작해봐 2펜8 89.1MHz KBS 쿨 FM입니다 모구촌 또래오래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주최 2012년 한국 프랜차이즈 대통령상 수상 치킨은 역시 또래오래야 우리 고기 100% 농협 모구촌 또래오래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적이란 촉수에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심어줄게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게 기스해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던 이 밤에 느껴요 사랑에 넘쳐나는 감성에 묶여 성민과 여기 전해준 Love Telling Boy 함께해요 시간 이제부터 너와 내가 주면 성진 겨우게 Kiss the Radio 네, 2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저는 스페셜 DJ 온유입니다. 저는 다나입니다. 저희 옆에는 우리 슈키라 청취자 여러분들을 연애하게 만들려고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두 남녀, 레이디 제인 씨와 빅스의 N군 나와 계십니다. 네. 그렇죠. 2부에도 여러분의 연애 사연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뒤로 듣는 미니 드라마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왠지 땡기는 이 노래 이런
언제냐 저런 걱정 머리 속이 시끄러워 한 방에 날려줄 멕시카나 즐거움도 외로움도 시간되면 지나가요 맛있게 삽시다 멕시카나 1577-0008 멕시카나 출발! 서울랜드 눈썰매장! 짜릿하게 식싱! 거침없이 섹싱! 힘든 살려 고고씽! 폭풍 재미가 몰려온다! 서울랜드 눈썰매장! 서울랜드! 좋아! 서울랜드로 가는 거야! 야, 야! 아직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 호텔 예약해? 그럼? 최저가 보상제 항공 호텔, 영화 예매보다 간단한 추방석 예약 온라인 투어가 있잖아. 어머, 전 세계 호텔이 만 원대부터? 우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요금이 미주 유럽 아시아 가는 것은 달라도 항공 호텔 여행은 무조건 온라인 투어.co.kr. 흔들림 없는 독해력, 등급을 가르는 문법. 김동욱의 1이다. 김동욱의 3분의 1. 수능이 변했다고 두려워 마십시오. 정확한 독해력과 문법 지식만 있다면 국어 1등급은 문제없습니다. 2014 수능 국어 김동욱을 만나라. 대성 마이맥 티츠미 비상에듀. 집념 어린 자의 승리. 수능 수학의 자부심. 한석원의 알파 테크닉. 수학은 수많은 유혹을 물리친 집념 어린 자만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터득을 위한 치열한 노력.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2014 수능 수학 한석원을 만나라. 대성마임의 티치미 비상에디오 상위권에게 회자되는 영어 빈칸이 명확해지는 영어 이명학의 신택스 이명학의 위드앤 로직 영어를 잘하는 것과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구문독해력과 빈칸완성 고득점은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2014 수능 영어 이명학을 만나라 대성마임의 티치미 비상에디오 난 이상한 걸 날씬한 걸 알룬? 난 얄미운걸 누구나 돌아온 알룬정이 주는 배부른 다이어트 먹고 빼자 알룬 휴온수제야 마마마마들 과일 듬뿍 든 거 보이죠 하나도 안 묻는 거 보이죠 정말 놀라워 좋은 요구르트는 보면 알아요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요구르트 목장 요구르트가 짱이야 소울유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연애학개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애 사연 가볼까요? 그 사람은 저희 언니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제가 이따금 언니 회사 앞에 찾아가면서 그와 알고 지내게 됐는데 그는 처음부터 과감하게 대시해 왔어요. 처음엔 유쾌한 사람이니까 장난치는 거겠지 잠시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언니까지 구워 삶아 셋이서 노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더니 나중엔 점점 둘만의 데이트로 만들어버리더군요. 평소 진중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이상형이던 저는 마냥 해맑은 그가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끊임없는 애정 공세에 넘어가 결국 못 이기는 척 그의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생각보다 순탄하고 달달했었어요. 하지만 점점 깊어가는 제 사랑과 달리 그 사람의 사랑은 급속도로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석 달째 그가 저에게 연락하는 횟수보다 제가 그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고 일상에 대해 묻는 일도 어느 순간 저만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시죠? 혼자 질문하고 단답형 대답 돌아오면 내가 괜히 살 더 붙이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그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아는 순간 좀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세우면서 그와 끝낼 마음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다시 달콤하고 뜨거웠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제가 노력하면 될까요? 아님 이미 다 끝난 건데 저만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맞아요. 엘님의 사연을 NC가 읽어드렸네요. 조예빈님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련한 게 많나요? 하셨어요. 네. 근데 정말 사람이 사람의 마음 의지로 할 수 없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모든 사랑이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처럼 뜨겁진 않잖아요. 아, 맞아요. 언젠가는 식기 마련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모두가 의리 내지는 뭐 정 오랫동안 연애를 하시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이걸 늦추는 것만이 그냥 방법인 것 같아요. 천천히 사랑이 식을 수 있도록 그 설레이고 좋은 기간이 최대한 오래될 수 있도록 여자분도 남자분도 서로가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지금 엘림처럼 처음에 막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하던 사람이 변하면 정말 좀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까지 오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 맞아요. 들고 자책하게 되고 황현지 씨랑 안지수 씨가 비슷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남자는 처음 사랑할 때 100으로 시작하고 여자는 0부터 시작한다잖아요. 처음엔 불타오르다 식는 게 남자, 처음엔 미지근하다가 뒤늦게 불타오르는 게 여자. 맞아요. 이 글 많이 봤어요. 네, 여자의 남자의 그 연애 시작 그 사랑의 온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초콜릿이 되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있군요. 초콜릿이요? 달콤하고 뜨거웠던 초콜릿이 뜨겁지? 저는 이해했어요. 식으면 이게 알겠어요. 굉장히 딱딱해지잖아요. 좋은 비유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언니가 살려주시네요. 그래서 좋아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두 분이서 좀 더 이제 그럴수록 더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진짜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가끔 문자가 잘못 오는데 여보는 하늘이 참 맑구려 이러면서 와! 네, 진짜 그렇게 문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으시다. 그런지 잘 몰랐는데 그런 문자 보면은 유통기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더 사랑이 오래가고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랑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멋지시다. 정말 멋지다. NC 괜찮은데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항상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네, 항상 뭐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다. 맞아요. 배워서 막 하세요. 꽃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 보내주세요. 로맨틱하시네. 네, 꽃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너는 이 꽃처럼 정말 밝게 자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아들아. 뭐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버지가 그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꽃처럼 자랐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떤 꽃이죠? 심층적으로 파고든 해바라기. 그런 느낌이네요. 맞죠, 원래. 막 이렇게 항상 웃고 있고 밝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제가 원래 되게 딥한 사람인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조혜빈 씨가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안수정 씨가 네. 남자는 처음에 사랑이 불타고 여자는 남자에 대한 믿음을 얻고서야 사랑이 불탄답니다. 너무 슬프네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여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보통 연애할 때 남자 여자 중에 대시하는 사람은 거의 남자잖아요. 네. 남자분이 막 대시를 하고 나면 여자분이 약간 물음표가 이렇게 떠 있다가 그게 딱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있잖아요. 맞아, 얘는 믿어도 되겠다. 확실히 딱 들어서 그때 이제 여자분이 시작하려고 하면 남자분은 약간 이게 그래프가 샥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 이거를 좀 만약에 늦추려면 곡선을 좀 완만하게 하려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해야? 일단은 막 밀당 하시잖아요. 네. 근데 밀당 같은 것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약간 사랑의 기술 그런 맞아요. 게 아닐까요? 더 그쵸. NC. 뭔가 아는 남자네. 그 NC의 주특기인 밀당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주무기. 저는 좋아하면은 다 표현해 버려가지고 밀당을 잘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약간 질투 유발 그런 거를 좀 해요.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주변에 친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자 친구들이랑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많이 질투하더라고요. 아 그냥 친구로서 만나는 건데? 네, 그냥 진짜 단지 친구로서. 전 그런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진짜 여자로 안 보이는 진짜 친구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속상
속상할 때나 막 그럴 때는 살짝 질투심 유발을 하고 레이디 제인 씨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비슷한데 저는 좀 그런 저도 지금 엘 씨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네. 약간 질투까지는 아닌데 저는 제 생활에 되게 충실해요. 남자친구한테 언제 뭐해 뭐 나랑 스케줄 맞춰서 뭐 같이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저는 제 생활 제 스케줄에 되게 충실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나한테 매달리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면에서 남자분이 이런 게 잘 맞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은유 씨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인데요? 아, 약간 영혼 없는 눈빛. 아, 제가 지금 눈뜨고 잠깐 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요, 은유 씨가 조금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게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희가 들을 노래는요, CNBLUE의 I'm Sorry. 뭐라도 난 네 말 모르겠어 나 싫다는 네 말을 모르겠어 완전히 미쳤어 정신차려 미쳤어 Are you crazy? Are you crazy? 간다고 슬픈 척 연기 말고 떠난다고 빈대도 그만 말해 완전히 미쳤어 정신차려 미쳤어 Are you crazy? 네 마지막 말은 그 차가운 말은 I'm sorry I'm sorry 사랑한다더니 너무 귀엽다더니 그렇고 그런 거지 말야 네 이별의 말은 그 당당한 말은 I'm sorry You tell me sorry 모두가 변해도 너만 난이란 말 전부 다 준 나였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완전히 미쳤어 정신차려 미쳤어 Are you crazy? Are you crazy? 가라고 나 응다 떠난 사람 보낸다고 더 이상 적지 않아 완전히 미쳤어 정신차려 미쳤어 Are you crazy? I really want to get away 네 마지막 말은 I'm sorry, 사랑한다더니 너무 귀엽다더니
I'm sorry 듣고 왔습니다. Sorry. 연애학 개론의 핵심이죠. 미니 드라마 이제 만나볼 차례입니다. 긴 설명 설명 필요 없이 저희는 빨리 만나볼게요. 연애학개론 미니드라마 이별 그리고 지금 빨리 자야겠다. 어? 이거 왜 트렁크 비밀번호가 안 맞지? 뭐야? 왜 안 열리지? 어? 이거 뭐야? 내 가방 아니잖아. 아, 이게 뭐야? 어쩔 수 없지. 자물쇠라도 부숴야겠다. 아, 됐다. 어디 보자. 뭐야? 남자 가방인가? 아, 수첩이다. 연락처도 있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저기 혹시 저 오늘 혹시 서울에서 로마행 비행기 타지 않으셨어요? 네? 아, 저 그게요. 제가 그쪽 캐리어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 캐리어요? 네. 왜요? 아, 혹시 가방 안에 안 보셨어요? 그쪽 가방이랑 제 가방이랑 바뀐 것 같다고요. 저기요, 반응이 왜 그래요? 제 가방을 그쪽이 가지고 있고 그쪽 가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 뭐야 이 사람. 아, 그 당장 가방 찾아야 되니까 일단 만나요. 아, 네. 전 테르미니어 근처 호텔인데 그쪽은 어디세요? 저요? 아, 저 로마 아닌데요. 네? 뭐라고요? 아, 그럼 어딘데요? 베네치아요. 네? 베네치아요? 오늘 피우민치노 공항에 내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언제 베네치아까지 갔어요? 로마 도착하자마자 기차 타고 왔는데. 아, 그럼 어떡하지. 저 그 가방 안에 갈아입을 옷이랑 일정표랑 돈이랑 다 있는데 오늘 밤 당장 씻을 클렌징 오일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저기요, 저도 갈아입을 옷이랑 노트북. 아, 오늘 밤까지 뭐 하나 착상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서로 만나는 건 무리인 것 같고 내일 만나죠. 아, 내일 아침에 바티칸 투어 가기로 했는데 그럼 내일 어디서 볼까요? 베네치아 여행도 하실 거죠? 네, 왜요? 그럼 여기로 오세요. 제가요? 어차피 베네치아 여행 할 거라면서요. 제가 로마에 갔다가 다시 베네치아에 오는 것보단 그쪽이 여기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저기요, 저도 일정이란 게 있거든요. 그 일정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어차피 베네치아 관광할 거라면서요. 그쪽이 남자니까 로마로 오세요. 여기서 남자 여자가 왜 나와요? 전 급한 거 없는데 노트북이야 뭐 여기 호텔 컴퓨터 빌려 쓰면 되고 옷이야 사 입으면 되고. 전 그럼 급한 거 없으니까 그쪽이 베네치아 일정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게요. 저기요, 저는 그 가방 안에 제 물건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대기 여기 올 때까지 제가 기다려드린다고요.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 알겠어요. 제가 내일 베네치아로 갈게요.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여보세요? 저 산타루치아 역에 도착했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그 역에 나와 있는데 무슨 색 옷 입었어요? 저 빨간색이요. 저기... 아, 깜짝이야! 맞네. 뭐야?
캐리어 자물쇠 부셨어요? 아 그럼 안 부수고 어떻게 주인을 찾아요?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새로 산 건데 말이죠. 저기요. 아 됐고 제 캐리어 어딨어요? 여기요. 가방 안 뒤졌죠? 열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안 더운데. 상관하지 마세요. 안색도 안 좋은 것 같고 어디 아파요? 각자 가방 찾았으니까 저 이만 가볼게요. 가만 보자. 짐이 잘 있나? 어? 이 카메라 내 거 아닌데? 뭐야? 아까 그 여자네? 저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아까 가방 때문에 만난... 아, 네.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 그쪽 카메라 제 가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아, 맞다. 근데 뭐 많이 아파요? 아, 저 그 카메라. 아,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내일 찾으러 갈게요. 약은 먹었어요? 여기요. 아이고, 하루 사이 얼굴 많이 상하셨네.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요? 그러죠 뭐. 제 카메라. 여기요. 근데 남자친구랑은 같이 안 오고 왜 혼자 왔어요? 남자친구라뇨? 카메라 속 남자, 남자친구 아니에요? 둘이 엄청 다정해 보이던데. 아, 왜 남의 사진을 함부로 봐요? 아니요, 나는 뭐 제 게 아니니까. 뭐야? 아니, 그쪽 거 맞는지 그냥 확인하려고. 아니, 근데... 그 화낼 일이에요? 아침이나 먹죠? 뭐 먹을래요? I wish that I could fly away. 어때요? 배부르니까 이제 기분이 좀 풀리죠? 아 뭐 우리 아직 통성명도 안 했어요. 저 온유구요. 저는 제인이에요.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네. 그쪽도 혼자? 네. 요즘 휴가철도 아닌데. 아, 그냥 너무 우울해서요. 이거 왜 우울한데요? 7년 사귄 남자친구한테 차였거든요. 정말. 우와. 뭐가 우아해요? 저도요. 7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차였거든요. 동지네요. 어, 그럼 그쪽도 그래서 여행 온 거예요? 네. 왜 헤어졌는지 물어봐도 돼요? 헤어져. 에이, 왜 그래? 나 저번에 선본 그 남자. 그 집에 인사하러 가. 어? 다나야. 나 이제 서른이야. 집에서도 결혼하라고 난리고. 결혼은 우리 좀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더 자리 잡고 난 다음에 하자고 했잖아. 그게 언젠데? 응? 도대체 그게 언젠데? 3년 전부터 넌 맨날 그 말만 했어. 도대체 네가 자리 잡는 그날이 도대체 언젠데? 다나야. 인사 가서 잘 되면 결혼 날짜 잡을 것 같아. 나 네 남자친구야. 어떻게 내 앞에서 다른 남자랑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생각 많이 했어. 20대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 나도 널 빼곤 아무것도 없어. 그만큼 넌 내 전부였고. 근데 서른이 되니까 다르더라. 뭐가 다른데? 사랑을 하는 게 말이야. 우리가 계속 연애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 서로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잘 못돼? 사랑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순 없으니까. 어린애들처럼 사랑 하나만 보고 앞을 보고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 보니까 꼭 사랑해야지만 결혼하는 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너 지금 사랑하지도 않는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응. 너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너 나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데? 날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로 나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래, 그럼 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찾아가서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응? 없잖아. 그니까 너 그럴 수 없잖아. 너 나 사랑한다고 그랬지? 아니, 넌 네 자존심이 먼저야. 그렇게 힘들면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도 넌 끝끝내 뿌리쳤잖아. 그건 뭐? 너 나보다 네 자존심이 먼저잖아. 날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면 자존심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도움 좀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니? 네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니? 은희야, 우리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제 싸우는 것도 지겨워. 이제까지 함께한 시간이라도 좋은 추억으로 남게. 그냥 여기서 끝내자. 다나야. 많이 마셨어? 아니, 조금 마셨어, 그냥. 얘기 들었어. 다음 달에 결혼 안 되네? 우리 헤어진 지 이제 겨우 석 달 지났는데 내가 축하한다는 말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야. 됐어. 그런 말 안 해도 돼. 그래. 축하한다는 말은 참아 못하겠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1%도 없거든. 알아. 뭘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어? 이렇게 한순간에 헤어지자고 말하고 석 달 뒤에 결혼한다고 하는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데? 어? 말해봐. 내 마음이 지금 어떤데? 말해봐. 안 되네. 은희야, 너 취했어. 그럼 술 마셨는데 취하지. 안 취해. 너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맹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난 이렇게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내가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밤새 생각했는데 넌 결혼 날짜 잡는구나. 그렇지 뭐. 은희야,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서로를 죽도록 미워해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이럴 필요까진 없잖아. 그래, 맞아. 죽도록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우린 왜 헤어졌는데? 어? 결혼이 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해? 너 많이 취했어. 나 먼저 일어날게. 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럼 그 여자는 지금 결혼을 했어요? 네. 그제 결혼했어요. 어떻게 좀 괜찮은 거예요? 네, 그냥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가요? 아니, 그 제가 처음에 그쪽한테 전화하던 날 목소리가 되게 힘이 없어 보였어요. 뭐랄까, 그 가방을 찾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뭔가 했죠. 아, 근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그쪽은 7년 사귄 남자친구랑 뭐 왜 헤어졌어요? 사진 보니까 엄청 다정해 보이던데. 피곤하다. 많이 피곤해?
아, 이 보고서 언제 다 만드냐? 이번 주까지만 고생하면 되지. 알았어. 자기야,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 맞다. 메일을 안 보냈네. 하긴 이 노트북 좀 잠깐 써야겠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사랑해? 역시. 어? 이 블로그는 뭐지? 학연이 블로그네? 걔가 이런 것도 했나? 여행. 뭐야? 우리 여행 간 사진들 올려놓은 건가? 어디 보자. 무슨 사진 올려놨나 볼까? 2012년 10월 5일. 우리 만난 지 200일 기념 여행? 200일? 작년 10월이면 우리 만난 지 6년째 아닌가? 이거 뭐야? 제인아, 뭐해? 어? 어? 아니, 나 메일 보낼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그 메일 보냈어? 아, 아니, 못 보냈어. 응, 왜? 우리 이따 저녁 뭐 먹을까? 나 오랜만에 매운 거 먹고 싶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응? 왜, 뭐? 왜 커피 맛이 이상해? 아니, 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나한테? 뭘? 너 나 사랑해? 아, 그럼 사랑하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럼 너 양다리니? 뭐? 너 작년 10월 5일 나한테 제주도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근데 너 200일 여행 갔더라? 아니 그게... 아, 제인아, 그...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말해. 너 지금 바람 펴? 그래. 야, 제인아, 내가 들킨 김에 사실대로 말할게. 헤어지자. 어? 헤어지자고. 야, 네 입에서 지금 나온 말이 헤어지자 맞아? 아니, 무슨 낯짝으로 네가 그 말을 먼저 해? 솔직히 제인아, 우리 7년 넘게 사귀었어. 지겹지 않냐? 넌 내가 지겨워? 아, 그게 아니라, 야, 밥도 매일 먹으면 지겹고 매일 똑같은 반찬 먹으면 지겹잖아. 뭐? 아, 매일 똑같은 밥 먹어서 지겨워? 매일 먹어도, 아니 평생 먹어도 안 지겨운 게 밥이. 아, 됐고, 너 진짜 7년 사귄 나한테 양심도 없구나. 아, 야, 그래도 다행이다. 나 네가 못 헤어지겠다고 말하면 어쩌나. 그래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야, 창학연, 너 이 정도니? 너 이렇게 쓰레기야? 내가 7년 사랑한 남자가 이렇게 쓰레기는 진짜 어이가 없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좋아졌으면 그냥 솔직하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지. 완전 날 바보로 만든 거네. 재밌었니? 어? 네 시나리오의 연극에 속아놓는 내가 그렇게 재밌디? 어? 제인아, 아,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해. 우리 웃으면서 좋게 헤어지자. 어? 야, 넌 지금 이 상황에서 웃으면서 좋게가 되니? 그게 돼? 아주 명배우 나셨다. 어? 야, 나도 너랑 이렇게 끊어서 마음이 아프거든. 어? 아파. 어, 네가 얼마나 아픈데 나보다 아파? 어? 아니, 너 같은 자식을 7년 동안 사랑한 내 마음이 아까워. 이래서 헤어졌어요. 아, 차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팠어요? 네. 몸도 마음을 아나 봐요. 나, 그 자식 진짜 쓰레기네. 그죠? 진짜. 잊어요, 그냥. 다, 제가 할 말은 아닌데. 다 잊고 훌훌 털어버려요, 그냥.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7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맘먹은 대로 쉽게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내 대학 시절, 그리고 사회 초년 시절 다 그 애랑 함께 했으니까요. 너무 안 지워지고 너무 진짜 억울하고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내고 바로 로마에 비행기 티켓 끊어서 온 거예요. 여기 오면 좀 잊혀질까 해서요. 제가요, 제인 씨한테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위로가 되지 않을 거지만요. 뭐 죽도록 사랑한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도 다른 추억이 쌓이고 다른 시간이 더해지면 잊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로운 추억 쌓으러 함께 나가볼까요? 난 지쳐가 어지러워.
주무실 수 있겠지. Just wanna be you. 숨이 가파와 박기영의 나비 듣고 왔습니다. 네. 미니 드라마 이별 그리고 만나봤는데요. 드라마에 대한 의견 여러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에 8910, 짧은 문자는 1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콩과 플레이어 K는 무료입니다. 제인 씨랑 앵군 오늘 드라마 어떠셨나요? 아, 너무 앞에서 너무 진지하게 잘하시니까 아, 진짜 너무 처음에 올수록 긴장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멋있지? 이러면서 아, 온유 분께서, 온유 형님께서 너무 멋있게 하셔가지고 반할 뻔했어, 진짜. 아, 정말. 짱짱. 네. 아, 앵구는 샤이니 팬 같아요. 네. 아주 짱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매력 있는 코너인 게 연애학개론 하다 보면 네. 이 드라마를 할 때쯤 정말 점점 빠져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네. 뭐 저희끼리도 아 이거 오글거리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서로 막 웃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너무 나중에는 잘해, 너무 진지하게 막 완전 하고 있어. 막 없는 데서도 막 지어 막 중간에 웃고 뭐 하네. 리액션 받아주면서 아, 이제 네. 중간에 꼬르륵 소리 났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제가 온유 씨 치맥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네요. 네. 네. 여러분은 검색창에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치고 들어오셔서요. 목요일 연애학개론에 남겨주세요. 아, 제인씨, 앵군 오늘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시고요. 네, 세용. 저희는 너무 허망해. 끝났어.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러브잼 듣고 올게요.
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오늘의 스페셜 DJ 저는 다나. 저는 샤이니의 온유입니다. 자, 그럼 저희 슈키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들 소개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평창 휘닉스 파크에서 리프트 이용권,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브랜드 가방, 유닉스 헤어에서 헤어 드라이어, 비타민 하우스에서 벨류어스 비타민 C1000, 창비 출판사에서 문화 상품권과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한 세트, 프리미엄 케이스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드립니다. 네, 저희는 편지 읽어주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키스 더 라디오. 이젠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나 키스 더 라디오. 우리 함께 성민묘의 키스 더 라디오. 편지 읽어주는 남자. 선생님께 2000년 어느 여름날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너무 설레서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줍음 많은 15살 여중생은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평소에는 바르지도 않던 로션도 챙겨 바르고 머리도 곱게 몇 번이고 빗어 넘기며 거울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거든요. 하기 싫은 영어에 재미를 붙게 해주신 영어 과외 선생님이셨던 김학철 선생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와 선생님을 기다리며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었는지 두 손에는 식은땀이 맺히곤 했습니다. 우와! 발음이 많이 좋아졌다! 선생님께 처음 칭찬을 받은 날 두 볼이 빨개져서 얼마나 창피했었는지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선생님께서는 눈치채지 못하셨을 테죠. 제 마음을요. 향기로운 향수 냄새와 깔끔한 정장, 그리고 저의 심장을 두 배로 증폭시키던 달콤한 목소리까지. 풋풋한 어린 여중생은 그렇게 선생님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하던 중 갑자기 꺼내신 선생님의 돌발 발언. 경미야, 선생님 다음 주에 결혼해서 오늘까지가 과외 끝이야. 너무 놀라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 그때 어린 마음에 선생님께 따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으실 만큼 말이죠. 선생님의 결혼식을 제 눈으로 지켜보는 것조차 가슴이 아파서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결혼식 날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선생님이 생각나요. 선생님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대전 광역시에서 보내주신 손경빈님의 편지를 읽어드렸는데요. 네. 어릴 적 좋아했던 영어 과외 선생님께 쓰셨어요. 편지가 엄청 귀여워요. 순수한 여중생의 마음이 좀 잘 드러나 있었는데요. 네. 온유 씨는 어렸을 때 선생님 짝사랑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선생님을 짝사랑해 본 적은 없고요. 네. 굉장히 존경한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의외다. 온유 씨는 꼭 한 번쯤 있을 것 같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네. 담임 선생님께서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너의 무대, 네가 무대에 선 모습을 꼭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야겠다. 네.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죠. 은인이시네요. 그렇네요. 저희도 이 노래 들으면서 사실 같이 정말 목청껏 따라 불렀잖아요. 네. 이 경민님 그때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이 노래에 젖으셨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사해요. 그렇네요. 저희도 너무 뭐 감성적이 되다 보니까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네. 이게 밖에 지금 추운데 와 계신 우리 팬분들은 네. 저희 마이크가 이제 닫혀 있으니까 라디오로는 안 나가는데 밖에 계신 팬분들한테는 들렸대요. 네, 오픈 스튜디오.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아, 어쨌든 이렇게 좋은 노래 선곡해주신 송경미님께는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메르세데스 벤츠 전문가 한성자동차 플레이앤드라이브 프로모션. 2월 C클래스 E클래스 구매 고객에겐 테일러메이드 고스트 투어 퍼터 최신형을 선물로 드리며 모든 전시장에서 퍼팅 체험의 기회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의 그린을 먼저 만나시려면 한성자동차. 여러분의 화끈한 DJ 유민상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와우 뮤지컬 그리스가 한국 초연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돌아왔다네요. 최고의 신예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무대 개그맨 노우진 이동희도 함께 나와요. 1월 25일부터 양재역 한전아트센터. 문의는 1588-5212. 8세 이상 관람가. 세계적 그룹 아쿠르와 엠베서더가 만든 감동의 호텔 네트워크.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풀만 창원,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독산 부산 대구, 머큐 엠베서더 강남, 이비스 엠베서더 서울, 명동 수원 부산. 특급 호텔부터 비즈니스 호텔까지 호텔에 관한 모든 것 아쿠르 엠베서더 코리아. 검색창에 아쿠르 엠베서더. 우리의 미래는 경제입니다.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중소기업입니다. 코바코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내 방송 광고 할인과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바코와 함께 새로운 경제 한류의 주역이 되십시오.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544-1919.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샤이니가 컴백을 했잖아요. 맞아요.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 슈키라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샤이니의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드림걸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유씨와 샤이니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네,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아,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제가 식방송을 불렀는데 맞아요. 그걸 네. 많이 듣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짧게 불러드릴게요. 아, 5, 이렇게. 6, 7, 8 노릇노릇 식빵이 구워졌어요. 구워졌어요. 내가 오늘 우리 가족 요리사, 노릇노릇 식빵이 구워졌어요. 내가 구운 식빵에 잼을 발라요. 아, 그렇습니다. 아, 은희 씨의 식빵송 결국에는 이렇게 들려주시네요. 우리 네. 팬분들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이어지는 장윤주의 옥탑방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끝곡은요, 알리의 지우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성민 씨, 려욱 씨랑 더 달콤한 키스 나누세요. 이별을 극복하는 법이 궁금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 아파할 기간을 정해 충분히 아파하라는